할렐루야!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회고요.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잠깐 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뭐 청소를 해주시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결혼한 딸이 있는데 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자궁근종이 생겼다는 겁니다. 근데 1차 수술을 했고요. 자궁근종이 자주 생기는 그런 유형이래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를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픈 분들 또 자궁근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권세 다섯 개를 주셨죠.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냅니다.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합니다. 이 새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뱀을 들어 올립니다.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. 마지막에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픈 자가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 혈류병 여인이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의 따님이 자궁근종으로 1차 수술을 마쳤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생명의 씨가 있어야 할 그 자궁을 더욱 든든히 만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손길만을 기대합니다.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벌어진 모든 일들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.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게 해주심을 믿고 선포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